이 요새를 유인해서 잡아버리자. 군군 조공. 아, 조공 좀 그만 뜯어가. 돈이 없어. 9,000명 채워야 돼, 인력으로. 와, 씨. 아, 명나라도 때려야죠, 네. 세종대왕님보다 능력치가 1 좋네요. 정혜공주님. 한번 세울까, 멤버? 반성을 착취. 잠깐만, 요걸 이제 우리가 임무를 했다고 치고, 지딘 예허, 알축하를 먹고, 닝구타, 푸르단, 알란, 보호리까지. 임무대로 그냥 먹을게, 땅을. 장군 사망.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중원이 특허? 아, 행복을 그만 뜯어가, 이 나쁜 놈들아. 동맹국. 명예랑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얻어야지. 남자 자식 얻어서 명과 우리가 동거를 합시다. 아, 이게 동거 있는 날될 때가 참 좋았는데. 유교로 왕가의 영향력. 아, 누가 탱글입니까? 아, 우리 와이프가 탱글이구나. 씨. 잉. 개종해야 되네.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좋아하면 되지 않아? 탱그리를. 잠깐만. 이참에 탱그리를 좋아하면. 아, 개발도 2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아직 개종을 시키지 말자. 조화를 어차피 할 거니까. 그치? 나무를 태우는 거 싶다니, 안녕하세요. 아, 유로파 그래픽 깔끔하죠. 또 깔끔한 모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깔끔하죠. 저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화를 하면 돼. 탱그리까지 우리가 포용하면 돼. 그러니까 아직 쓸 필요가 없다. 피가 아를 것이다. 끝났다. 잠깐만. 유지 별리고. 요새 키고 훈련 중지하고 전쟁 준비 임박 충원벨 2칸 부패착 교병 있고 해서 휴전기간 만료. 바로 침공. 알축하 지역. 네, 지딘 지역 점령을 할게요. 왜안 오지? 어쩔 수, 안 오면 우리가 가야지. 사테크. 안 오면 가야지.
갓세종 완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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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세종이야 정답은 갓세종이야 조금 그만 달라고 그래 이 새끼들아 정답은 갓세 약타이나 합시다 좋아 이쪽을 내가 우리가 다 먹으면 닝구타 푸르덴 이란 투반 메르기 메르겐 아이고는 안 줘요 크레임 언제 주는 거야 만주 수용만 할 수도 있네 와 이왕 먹는 게 다 먹는 거 좋은데 아이씨 이걸 아예 안 주면 다 먹어버리자 아니 속국화를 할까? 소유만 딱 먹고 속국화를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먹고 속국화하고 돈 어그로 핫하쳐 오케이 좋아 승천하는 조선군 약탈해야지 남자는 데려오고 여자 아 남자는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네 데려와야지 맨파워가 없으니까 남자가 필요합니다 자 호르친의 경쟁국 굴욕주기 다음은 호르친 만주 분리주지 얻었네요 약탈 약탈 Tell me, tell me. 요새 꺼둘게요. 이거 그냥 아예 없애버릴까 요새? 짱한. 혁신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띠리링 띵띵띵 띠리링 띵띵띵 기부금 주세요. 메르겐 약탈하러 가자 핸폰 좀 이따 찍을게요 최대간 수용할 거니까 이게 조공하는 대가로 뭘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응? 테크 뭘 더 이득을 주든지 포인트를 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핸폰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조공을 바치려면은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산품 같은 거 있지. 막 종이라든가 아까 종이 얘기하셨는데 그치 한성에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특산품을 특산품 효과를 명한테 바치면서 주고 그걸 대가로 우리가 오히려 행포나 외포나 군포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죠? 조공 시스템이 좀 좋진 않아요. 궁중의 추문이다. 부패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히려 조공하면 더 이득이 많았으니까 조공을 했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종주국의 그 위상도 살려주고,
조공을 받는 애들한테 자기는 이제 조공 바치니까 그거에 위상도 살려주면서 걔들은 굳이 우리까지 땅 정벌하러 안 와도 되고, 정벌하면 뭐할 거야, 거기 조그만 땅들. 그렇지, 명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그럼 아 받쳐주니 고맙다, 그럼 우리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만주만 계시고 개발 개발했다. 아 지금 우선은 요거 예 미션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션 모드이기 때문에 조선을 본격적으로 바닐라로 하는 건 아니고 미션 모드라. 조공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카가랑 동맹했어? 야, 왜 이렇게 터져? 얘들 왜 이렇게 터졌냐? 너왜 터졌냐, 갑자기? 뭐지? 왜 터졌지? 불만도. 터질 일이 없는데, 얘들은? 왜 터졌을까? 희한하다. 왜 터졌지? 뭔가 천명 포인트를 하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터졌어. 촉. 왜 그러지? 갑자기 터졌어요, 명나라가. 명정벌의 찬스. 좋아하자, 좋아. 나 좋아. 잠깐만, 좋아 수치가 30 감소하고. 안정도 1, 참된 신의 검증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 많이 할수록 이게 이득은 아니지. 좋아. 빨리 좋아하자. 좋아, 좋아. 좋아는 좋아요. 자, 건주여진과 휴전이 1457년에 만료됩니다, 전하. 알겠다. 포르친은 끝났나? 포르친도 끝났고, 나한테 시비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미션이 신외교 정책 2개 이상 동맹 한상 개발도 됐고 2개 이상 동맹이 필요하군요. 외교 관계가 4분의 3. 라이벌 하나 더는 야인. 아 잠깐만 깨면 안 되지. 그러면 아시카가랑 동맹을 할까? 아니면 류큐랑 할까? 아시카가 해놓고 깨자. 됐어. 그럼 미션 하나 깼고. 어? 엥? 아, 153 관계도. 아, 야인을 좀더 올릴게요. 관계도 올리고. 아시카가가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네요. 3계급의 발전을 얻는다. 미션을 위해서 1번과 해야 되다니. 광복절에 말이야. 넘어온다고? 아예 설마. 명나라가 잡겠지. 잡아주겠죠? 조공까지 받는데 반란은 잡아줘야지. 임진왜란 때처럼 잡아줘야지. 일본이 때로도 잡아주고. 야인여진이 150이 안 되는데? 아와레시브 때문에
선물을 그러면 25원 25원이면 되나? 이건 됐고요. 선물을 보내야겠네요. 되었어. 신외교정책. 조선 초 확립된 외교정책이었던 4대 교리는 명익에 조공하고 여진과 일본 같은 주변국에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화평을 맞는 방식의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 외교 또한 변화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적은 적이요, 친구는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영역 있는 외교관 때문에 외교 판판 1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수입이 현재 17.97 특화시인데 12.21 특화만 되면 호적 제조사법을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말 만들어도 좋네요. 자, 그리고 수군 절도사를 갤리선 20척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갤리선만 6척만 더 올리면 되는데 왜 안 찍혔냐? 잠시만요. 이게 6척인가요? 오케이. 아직까지 불러드리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연관전송 올라가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판 맨파워가 24분의 19 적대 적국가들 속국들 동맹국들 군포 다음이 32 96포인트 그래 특화를 차라리 받아가는 게 낫다. 건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어우 4특화시야? 유지비가 3특화 오케이 좋아 좋아 아시카가랑 동맹 아시카가랑 깨지겠네요. 임무만 딱 깨고 이젠 우리는 팽하는 거지. 어 베이징이 먹혔어 연나라한테. 싸울 준비를 합시다. 우리 마이너스 6인데 씨. 오테크가 찍히는데 지금 오테크 안 찍었겠죠 설마. 4테크 외교를 갖다 박죠. 어쩔 수 없네요. 수용비 얼마예요? 337원. 왜 이렇게 비싸? 쉬. 너무 비싸잖아. 저 어떻게 수용하라고? 끝. 땅 준다고 거짓말 치고 이게 바로 4대 교리입니다. 재정부 명분 있고요. 닝구타 지역 먹는 거 있고요. 닝구타 먹으러 갈게요. 우와! 다 들어온다고요? 가자. 배가 많은가? 야 아시카가 동맹인데 다 들어와 이게? 왜 다 들어오지? 이 미친 쇼군들이?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해군이 있지. 다 갈아 마셔! 꽃노게
해상 강국이다 우린. 카라 마셔버릴 거야. 너 여기 사활적 이익으로 쳐 있는데? 이씨, 잠깐만. 나포도 하고 있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거든, 이거거든. 심하즈 애들 왔네. 문화적 불안정. 자체로 이렇게. 아, 여기 먹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야, 비기라고. 그렇지. 히히히. 바보. 가자. 야. 아저씨, 일로. 아, 여기에다 클레임 걸걸. 아저씨.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아싸. 바보. 약탈이다! 여자는 죽이고 남자를 납치해와라. 자, 상선 하나 우리가 납부했죠. 무역료 보호 1번. 해놓고. 좋았어. 1번 어떻게 빼지? 다 들었는데. 딱 요것만 먹고 빨리 빠질 거니까. 명예 영역이냐? 미신이 올리는 게 나아. 이거 정통성 올리죠? 주변국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군. 아, 왜 대출 왜 받았어? 아씨. 조공 범죄를 일으켰네요. 생산 증가를 합시다. 차 생산이죠, 경주. 차. 조공력은 지금 좋을 거야. 40.3. 단 됐나요? 요거 요거 부시고 경주로 들어갑시다. 부산항으로. 이거 세종대왕 아니야? 아, 세종대왕이래. 이순신 장군 아니야? 다 때려보셨어. 야, 우리 세군이 세구나.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약탈을 더 하고 갈게요. 자, 완수된 임무 하나 뭐죠? 수군 절도사 이제 다 나왔나요? 외교록 20의 해군조통고 30의 제독 안동 가이저우 선양에 대한 명분. 예. 조선 조수군은 주로 해적의 침입이나 정규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맞닿은 조선의 삼남지방에 수군 절도사가 배치되었지만 견제 대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더 좋은데? 명에 대한 전명분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해군이 강해지더니 미쳤나? 또 알았나? 포 만들었고요. 이제 끄고 끄고 안성에도 끄고. 저기 침입하면 봉화가 올라오겠지. 경주로 가는 것 같은데. 끝. 나는 요구이만 먹으면 돼.
이제 일본만 빼면 되겠어요. 나는 아시카가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똘마이들까지 다 들어왔네. 전쟁이야. 지들끼리도 싸우면서, 그치? 미친 거 아니야? 임진 왜란이 빨리 일어났는데. 다시 이거 잡고 약탈하러. 다 고쳤죠? 심하지 애들이죠? 야, 너배왜 나와? 아, 나 진짜, 씨. 아, 야, 아, 켈리. 아, 배가 자동으로 나왔어, 지금. 내가 안 내보냈는데. 근데 원래 좀 부서지긴 해야 돼요. 지금 한계치가 넘어가가지고, 그치? 잘했어. 잘 부셨어. 시원하게 부셨어. 잘했어. 잘해버렸네. 야, 이거 니들이 먹은다고? 아, 이거 바꿀 수 있네. 우와,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어잉? 여기까지 먹어야죠. 네. 바꿀 수 있네요? 원래 못 바꿨는데. 했는데? 짠짠짠. 이것도 바꿀 수 있나? 안 되네. 야,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줄수 주는 거는 되나 보다. 아, 그러네. 해서가 우리 속국이야 되는 거고 동맹은 안 되네. 그렇군요. 자식들이 다 박살내! 임진왜란 못 일으키게. 어딜 말이야, 씨. 덤비고 말이야. 어? 어디, 여기 동해바다인데 말이야, 어? 건방진 일본 놈들. 너는 뭐 하냐, 여기서? 지금 저와 그 똑같은 스킬을 쓰는데? 빠져나가기 스킬? 건방진 놈. 같은 항구에 들어가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같은 항구에서 있어. 야, 나가. 나가라고, 이씨. 부력 주기까지 할게요. 나가라고. 약탈 다 했는데? 예허하자, 예허. 축구 진짜 5대 0인데? 야, 씨, 아까 5대 0이라고 했던 사람 뭐야? 예언가야? 5대 0 예언가야? 야, 씨, 어떻게 알았어, 5대 0 될지? 미래에서 보고 오셨나? 저좀 알려줄래요? 소스 좀? 토토하게? 야,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5대 0인데? 깜짝 놀랐다, 지금 보고. 재방송 틀어놓은 줄 알았다. 여기에 이제 주 편입을 시키고. 성직자와 귀족. 모피를 주겠다. 귀족에게는 해안가를 주겠다. 아, 진짜 전번에 5대 0이었어요? 아닌데, 아까 0대 0이었는데, 내가 봤을 땐. 미안해, 아까 나 뻥쳤다고 그랬는데, 미안해.